이번에는 사각 모티브로 뜰 건데요. 이제 두 컬러를 사용을 해서 그 삼각형 모양이 연결된 것처럼 예, 그런 모양이 나오는 모티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모사용 코바늘 6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이렇게 서클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슬뜨기를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를 뜨고 한길 긴뜨기를 여기 풍덩 찔러서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3코를 떠주세요. 2, 3개. 이제 실을 바꿔볼게요.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 코를 이렇게 시접실하고 같이 감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사슬 두 개를 뜬 거예요. 저 이게 한길 긴뜨기 코고, 하나, 두 개가 된 거예요. 어쨌든 사슬 두 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다시 똑같이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떠주세요. 여기가 조금 비기 싫어도 어차피 여기에 다시 풍덩 찔러서 뜨면 가려지니까 예,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풀어지지 않게만 예, 해주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3코를 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2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여기에 예, 사슬 3번째 거에 하나, 둘, 3번째 거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만약에 단색으로 떴다고 하면은 한길 3개, 사슬 2개, 한길 3개, 사슬 2개, 한길 3개, 사슬 2개, 한길 3개, 사슬 2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예, 실을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뜰 거기 때문에 이동을 한 거예요. 빼뜨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한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서리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3개를 떠주세요. 2, 3개. 그리고 모서리 부분 사슬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3개를 뜹니다. 2, 3.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이곳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세 코를 떠주세요. 여기. 그런 다음에 이 실로 예, 이 실로 이제 노란색 실로 바꿔서 뜰게요. 실을 한번 빼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을 두 코를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실로 한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 노란색 실로 이렇게 한번 빼주면서 사슬이 한번 자동으로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슬 두 개를 뜬 거예요. 주황색 실로 한번 떴고요. 이 노란색 실로 바꿔주면서 자연적으로 한 코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 두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여기다 세 코를 떠도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 실을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찔러서, 예,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그리고 마저 두 코를 더 뜹니다. 지금 모서리 부분 뜬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아닌 이 평평한 곳은 사슬을 한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죠. 사각형이니까. 여기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3개. 그리고 사슬을 2개. 모서리 부분은 2개예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3개를 떠주세요. 그럼 여기는 또 이제 평평한 곳이죠. 여기는 사슬 한 개만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아니, 둘, 세 개. 이렇게 되죠. 똑같이 대칭이 되게,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이니까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 세 번째 거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 모티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풍덩 찔러서 떠야 되죠. 그래서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줍니다. 여기가 모서리 반쪽을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평평한 곳이니까 사슬 한개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아직 여기가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 그리고 여기 다시 평평한 곳이죠. 여기 뜬 거랑 똑같이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모서리 부분 이곳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세 개. 그리고 이제 실을 바꿔야 되죠. 여기 실에 걸려 있으니까 이때는 사슬을 한개 떠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모서리 부분이라 사슬 두 개를 떠야 되는데 한 개는 노란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두개 중에 한 개는 노란색 부분이니까 반으로 잘라서 사슬 한 개를 떠주고요. 이 주황색 실로
바꿔주면서, 예, 자연적으로 한 코가 떠지게 되죠. 주황색으로 바꿔서, 그리고 이 주황색 실을 뒤로 이렇게 찔러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풍덩 찔러서 예, 모서리 부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저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뜨고요. 그리고 평평한 부분이니까 사슬 하나. 여기는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뜹니다. 사슬 하나. 여기 모서리 부분은 똑같이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세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 세 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같은 컬러니까 뜨기 편하죠. 세 개. 그리고 평평한 곳은 사슬 하나. 다시 여기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 세 개. 그럼 여기 주홍색 부분 사슬 하나 뜨고 평평한 곳이니까 사슬 하나 뜨고요.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 주홍색을 예, 반문이 마저 떠야 되죠.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세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뜨고 빼뜨기로 예,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자리 이동 해줘야 되죠?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모서리 부분 뜨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여기는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반무늬만 뜨죠? 그리고 평평한 부분 사슬 하나 뜨고, 다시 한길 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모서리 부분은 한길 3개. 사슬 2개. 한길 세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 세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마저 반쪽. 예, 모서리 부분의 반쪽.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뜹니다. 세개 뜨고, 이제 사슬 한 개만 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을 바꿔주죠. 실을 바꿔주고, 바꿔주면서 자연적으로 사슬 한 코가 떠진 거예요. 이게 지금 한길 긴뜨기 코고요. 여기가 사슬 하나, 하나 해서 두 개가 떠진 거예요. 모서리 부분.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 요실 바꿨을 때는 뒤에다가 찔러서 이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예, 한길긴뜨기를 바로 찔러서 떠줍니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예,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해서 모서리 부분이 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무늬수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뜨고 예, 여기까지만 떠서 예, 완성을 해볼게요. 계속 뜨는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컬러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시 색깔을 바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게 뜰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응용을 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은 사슬이 두 개예요. 사슬 하나, 한길 세 개, 사슬 하나, 한길 세 개,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마저, 예, 모서리 부분이죠. 마저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사슬 두개 뜨고,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